안녕하세요. 나여기는 썰입니다. 오늘도 킵장 와서 아이들 눈 맞춤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밑에 정리도 좀 하고, 여기 또 매니아님이 판매하시는 게 있어서 또 예쁜 게 있으니까 또꽉 찼는데 또 구매를 해서 그거 분갈이 해놓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면 또 애들 눈 맞춤 하느라고. 이 아이는 청담다육에서 데려온 나나호큐민인데요. 데려올 때 이제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짱짱 굳어지고 오래된 아이,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 데려왔는데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놨는데 모든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예쁘다고 하시는데 저도 오면은 이거부터 눈 맞춤 하게 되네요. 이 아이는 벤바디스인데요. 역시 시들시들 했었어요. 데려올 때, 뿌리가 조금 상한 아이를 데려왔는지, 좀, 안 자라더니, 여기 아이들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솔방울처럼 약간 다져서, 지금 더 동글동글 했었는데, 요즘 이제 물을 제가 좀 많이 줬어요. 좀 자라라고, 아이들 좀, 자고들 나오라고 물을 많이 줬더니, 조금 풀린 상태인데,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나나호크민인데요. 좀덜 다져진 아이인데, 얘도 시들시들 했었어요. 데려올 때. 그래갖고는 한참 동안, 한몇 개월 동안 시들레 했더니 자리 잡았고, 이 아이는 8000대철한데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여기 멀리서도 확 눈에 띄고, 연두연두한 빛깔과 초록초록한 빛깔이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쁜 아이. 멀리서도 확 눈에 띄어서 색감이 예쁜 아이고, 이 아이는 데려올 때, 거기, 가게 분이, 가게 사장님이 이 아이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백하라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풍성하고, 좀 수영이 예뻐서 데려온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얘는 파키포리아인데, 이거 데려온 지 한참 됐어요. 빨개진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한참 됐는데, 많이 빨개지진 않고, 일단 수영이 얘는 분재처럼 이렇게 예뻐서 심어 놓으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지금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빨개지지는 않아서, 좀 다져지기는 하고 그랬는데도 많이 빨개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수영 요리 예쁘고, 여기 꿀벅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자라면 이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선물 주기도 좋고,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울이잖아요. 이 라울은, 얘가 데려올 때 되게 예뻤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아들 밑에 아가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어서 너무 예뻤었는데, 수영도 예쁘고, 빛감은 이 빛감 그대로였었는데, 근데 이게 삐죽삐죽 올라오면서 자라 나오면서 얘들을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줬어요. 봄에 진작 잘라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잘라갖고 그 잘라진 아이들은 따로 심고 안에 그래야 이제 안에 여기 자구들이 밖으로 자라 나오면서 예쁜 모습으로 다시 또 자라 나와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좀 이따 하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라월인데요. 여기 뽁뽁 까맣게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꽃대를 너무 늦게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보기 싫은 모양이 됐는데 너무 많이 잘라줬구나.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대도 예쁘게 이렇게 잘 잘라, 이렇게 똑 땄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잘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얘는 퍼프인데요. 얘를 다육매장에 처음 이제 품으러 갔을 때 멀리서도 봤는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를 데려왔는데 멀리서 볼때 우산 모양처럼 너무 예쁘게 수영이 예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자라면서 약간 들쭉날쭉해지기도 했는데 얘 특징은 줄기가 나무로 돼 있어요. 딱딱한 나무로 돼 있어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연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약간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얘는 수연이잖아요. 수연도 빛감도 예쁘고 그리고 풍성하면 풍성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이게 빨간색이니까 눈이 확 띄긴 하죠. 약간 상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예쁘죠. 여기 와서 자라고 많이 상했었는데 조금 회복이 됐고 이 아이는 레몬로즈금이잖아요. 레몬로즈금도 이렇게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작아도 얘는 이렇게 수영이 딱 갖춰져서 예쁘더라고요. 안에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키우기도 무난한 아이라 얘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제가
조금 실패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게 몇 개나 지금 사다가 했는데 좀 실패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다른 진열대로 왔는데요. 제가 키운 아이 중에 실패한 아이. 이 아이, 아이시 그린이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제일 까탈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는 신경 쓰고 물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아이들이랑 물을 똑같이 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얘 말고도 많이 보냈어요. 몇 개나 보내고 그걸 정신 차리고 조금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놓치고 했네요. 이쪽 아이도 그렇고 이쪽 아이도 지금 이렇게 됐고 물을 저면간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좀덜 줘야 한다는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데려오기가 이제 좀 두렵기는 하고 그렇네요. 키우기도 조금 까탈스럽고 하니까는 다른 분들은 잘 키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제일 까탈스럽고 지금 몇개 보내고 이쪽에 또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아이가 얘예요. 얘도 이 수영이 4개였는데 지금 3개 떨어져 나갔네요. 요즘 킵장안이 많이 덥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